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보기만 해도. 어떠세요, 김부장님? 누구 생일상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사용을 해봤는데, 네.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제가 푹 파서 썼더니, 네.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많이 발랐네요. 네, 많이 발랐어요. 네. 근데 이 느낌이 어느 네. 정도냐면은, 딱 바르잖아요. 너무 오래 가요.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오일이랑 비교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바르는 게 자극이 하나도 없이 근데 그 지속력이 뛰어나요. 지속력이. 네, 그리고 뭔가 모르게 깊이 들어가는 느낌? 이건 발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항상 뭐 잘 아시잖아요. 몸이 네네. 많이 약하지만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네. 걷는 거를 조금 하잖아요. 네네. 먹으면서. 네. 근데 항상 다리가 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한번 제가 걸어봤거든요. 네네. 와, 하나도 안 아파요. 그 팔목 좀 줘보세요. 네. 제가 이게 저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아리. 네네. 그래서 종아리를 그냥 이거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사지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그냥 하시면 돼요. 왜 보통 따가울 수 있고 그러잖아요. 네. 전혀 안 따가워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슬슬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골고루 네. 그냥. 양쪽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해주고 한번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또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요렇게 그러니까는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걸었더니 정말 다리가 안 아프고 너무너무 힘차게 잘 걸어다니고 어깨라인도 바르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농축이를 엄청 오래 쓰게 생겼어요. 안 아프다는 거는 진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네, 네. 수딩 오일이 섞여져 있다. 네. 패스트 릴리프. 가장 빠르게 진정시키기 그러니까. 위해서. 네. 그걸 제대로 느끼신 거예요. 네. 느꼈어요. 네. 오. 그래. 짱이야. 진짜.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운동을 하잖아요. 네. 운동을 하고 근육이 펌핑되고 근육에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발랐을 때 네. 지속적으로 뭔가 네. 이렇게 푸는 느낌이 푸는 네 느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운동하고 이제 뻑뻑한 느낌을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네.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종아리를 안 풀어주면 종아리 그대로 알이 생겨버려요. 네. 미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운동하면 그 다음에 마사지로 이렇게 그렇죠. 풀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하게 마사지 샵을 안 가도 아 그럼요. 이거로 이용하면 너무 효자, 좋을 것 같아요. 효자. 대단한 제품이에요. 네, 진짜 대단해요. 정말 이번에 써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그리고 지속력이 있다. 되게 은은하다. 네. 그리고 깊이 들어간다. 그쵸. 그걸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